체인소맨 6권에서 폭탄의 악마에게 죽다 살아난 덴지는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말이야, 내 주변에 아는 여자들이 죄다 날 죽이려 하거든? 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어떤 여자 캐릭터들이 덴지를 죽이려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 스포가 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 스포전 주의를 드리지만 먼저 작품을 감상한 후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키마입니다. 마키마는 1권 1화 마지막에 등장해 악마와 인간이 섞여있는 덴지를 보고 악마로서 자신의 손에 죽을지 인간으로서 사육될지를 묻습니다. 덴지가 후자를 선택하면서 마키마에게 길러지게 되는데 1권 2화에서 덴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공안에서는 쓸모없는 개를 안락사시킨다며 덴지를 협박하기도 하고, 1권 3화에서는 아케에게 덴지는 인간이지만 악마로 변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니 특별한 대우를 적용한다며 공안을 그만두거나 위반하면 악마로 처분한다고 말하는 등 은근히 덴지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덴지를 죽이려 한 건 1권 2화에 등장하는 휴게소 소녀입니다. 식사를 위해 휴게소에 들린 덴지 일행 앞에 악마가 딸을 납치해 숲으로 향했다고 말하는 남자가 나타나는데, 마키마의 명령으로 덴지가 딸을 구하러 가게 되고 숲으로 향한 덴지는 악마와 즐겁게 노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소녀는 덴지에게 악마를 용서해달라며 이 악마는 화가 나면 자신을 때리는 아빠에게서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말합니다. 덴지는 악마를 보며 포치타를 떠올리고 결국 악마를 살려주기로 결심하는데, 사실 소녀는 근육의 악마에게 협박당하고 있었고 덴지를 포박한 근육의 악마는 덴지를 죽이려 듭니다. 덴지는 그 모습을 보며 너 같은 쓰레기는 거리낌 없이 죽일 수 있겠다며 악마를 토막내고 아이를 구해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파워입니다. 1권 5화 파워가 덴지의 버디로 배정받고 자신의 고양이를 구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도와주면 가슴을 만지게 해주겠다고 하자 좋다고 따라간 덴지는 1권 6화에서 고양이를 찾으러 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결국 파워에게 뚝배기가 깨지고 맙니다. 이후 박쥐의 악마에게 제물로 바쳐지며 진짜로 죽을 뻔하지만 가슴을 만지겠다는 집념으로 악착같이 싸워서 박쥐의 악마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고 결국 파워의 고양이까지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3권 17화에서는 호텔에 갇힌 덴지 일행에게 영원의 악마가 덴지의 심장을 받치면 풀어주겠다고 하자 자신이 노벨상을 타려면 덴지가 죽어야 한다며 죽이자고 하고 아키가 제지하자 혀를 찹니다. 그 후 7권 57화에서는 코베니의 차를 빼앗아 면허 없이 마음대로 운전하다 덴지를 들이받아 의도치 않게 덴지를 죽일 뻔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코베니입니다. 공안 대마 특이 사과의 신입인 코베니는 2권 15화에서 영원의 악마에 의해 호텔에 갇히게 되자 패닉에 빠지게 되고 영원의 악마가 덴지를 넘기면 모두 무사히 내보내주겠다 말하자 칼을 들고 덴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히메노에게 명치를 맞고 기절합니다. 그 후 3권 18화에서 영원의 악마가 점점 압박해오자 다시 한번 덴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칼로 찌르는 순간 아키가 끼어들어 대신 칼에 찔리게 되고 남에게 빚을 지는 게 싫었던 덴지가 죽을 각오로 싸워 영원의 악마를 쓰러뜨려 탈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히메노입니다. 공안 대마 특이 작과의 고참인 히메노는 2권 15화에서 코베니와 마찬가지로 호텔에 갇히게 되는데 아키가 정 탈출할 방법이 없으면 칼을 사용하겠다 말하자 그건 안 된다며 그때는 미안하지만 덴지가 죽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화에서 영원의 악마가 압박해오자 아키가 칼을 쓰겠다고 말하고 히메노는 아키를 구속한 후 그 힘을 쓰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수명이 뭉텅 준다고 말하며 아키를 구하기 위해 코베니가 덴지를 죽이려 하는 것을 묵인합니다. 그 후는 앞에서 설명했듯 아키가 대신 칼이 찔리고 빚지기 싫었던 덴지의 활약으로 상황이 종료됩니다. 6권을 보지 않았다면 크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레제입니다. 5권 40화에 첫 등장하는 레제는 등장부터 덴지의 마음을 흔들며 덴지를 반하게 만듭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한밤중에 학교를 탐험하기도 하고 축제를 즐기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 레제가 16살짜리가 목숨을 걸고 악마와 싸우는 건 이상하다며 덴지에게 자신과 함께 도망치자고 말하자 덴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민하고 레제는 왜 그렇게 고민하냐며 자신이 싫냐고 묻습니다. 덴지는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요즘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성격이 더러운 버디를 다루는 법도 슬슬 감이 오고 짜증나는 선배하고도 이제야 좀 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표 같은 것도 찾아내서 일하는 게 즐거워졌다고 말하며 여기서 계속 일하면서 만나는 건 안 되냐고 묻자 레제는 덴지에게 나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라고 말하고 당황하는 덴지에게 키스합니다. 레제의 찐한 키스가 끝나고 덴지는 놀라며 뒤로 자빠지는데 그 이유는 레제가 자신의 혀를 물어뜯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제가 순식간에 덴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제압하고 심장을 가져가려 하는 순간 빔이 나타나 덴지를 위기에서 구해내며 레제의 정체가 폭탄의 악마라고 말합니다. 그 후 레제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어 죽다 살아난 덴지는 추격해오는 레제에게 맞서고 압도적인 실력차에 몇 번이나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빔이 체인소를 활용하는 법을 알려준 덕에 무사히 레제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덴지에게 목숨이 구해진 레제는 어째서 자신을 죽이지 않은 건지 묻고 덴지는 자신이 레제를 구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레제는 내가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믿는 거냐며 보여준 모든 게 가짜였다고 말하고 자신은 도망치겠다며 떠나려 하는데 그때 덴지가 같이 도망가지 않겠냐고 말하고 자신은 아직도 좋아하고 있으며 전부 가짜였어도 자신
자신에게 헤엄을 가르쳐준 건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레제는 덴지를 바라보며 목에 손을 감고 경추를 비틀어 덴지를 제압한 뒤 유유히 해변을 떠납니다. 오늘은 체인소맨에서 덴지를 죽이려 했던 여자 캐릭터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덴지는 정말 여자 운이 최악인 것 같네요. 6권에서 덴지가 언급한 인물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와탈이나 퀀시 등은 제외했습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데도 봐주신 분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